서당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짱구와 철수. 하지만 짱구 때문에 공부가 늦게 끝난 철수는 화가 났습니다. 이미 산 너머로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을 시간이었죠. 순식간에 어두워진 길을 따라 걷는 도중에 웬 사람을 발견하는데 이 지역 영주의 딸과 그녀의 시녀를 만나게 됩니다. 시녀는 공주가 갑작스러운 복통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하는데 마침 좋은 약이 있다며 건네주는 철수. 시녀는 약을 건네준 철수에게 고맙다고 하며 공주가 철수를 영주님의 성으로 초대해서 대접하고 싶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철수는 공부를 해야 한다며 정중히 거절하는데 한 것도 없으면서 철수 대신 자신이 가겠다고 하는 짱구. 공주가 싫다는 표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만 짱구는 신경도 안 쓰고 대접을 받으러 갑니다. 다음날 아침 철수는 공부하러 부지런히 서당으로 향하는데 밤을 새우고 그제야 집으로 돌아오는 짱구. 엄마는 벌써부터 나쁜 짓만 한다며 짱구를 엄하게 혼내지만 아빠는 남자가 그럴 수도 있다며 아침밥을 먹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짱구는 지난밤 극진한 대접을 받아서 배가 부르다고 하는데요. 지난밤 으리으리한 영주의 성에 초대받아서 예쁜 누나들 사이에서 온갖 사내진미를 먹고 왔다고 하죠. 엄마와 아빠는 굉장하다고 하면서 받아온 선물이 있냐고 묻는데 당연히 있다며 품에서 뭔가를 꺼내는 짱구. 하지만 품 속에선 웬 나뭇잎이 나오고 짱구는 의아해합니다. 그날 밤 잠도 안 자고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 철수. 그런데 멀쩡하던 촛불이 갑자기 꺼지고 밖에서 수상한 불빛이 보이자 나가보는데 짱구네 집 앞에 혼자 둥둥 떠있는 등불을 보게 됩니다. 등불은 갑자기 사라지고 철수는 겁에 질려 방으로 들어가죠. 한편 자고 있던 짱구는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잠에서 깨는데 어떻게 들어온 건지 모르겠지만 철수네 집은 어디 있냐고 묻는 시녀. 하지만 짱구는 철수네 집은 안 알려주고 엄마 아빠를 깨워서 또다시 영주의 성에서 염치도 없이 극진한 대접을 받게 되는데요. 그때 맹구 스님이 때마침 마을 주변을 지나가다가 다 무너져서 폐허처럼 변해버린 성을 발견하고 성 안에서 귀신에 홀려있는 짱구네 가족을 보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 맹구는 짱구네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짱구네 집에 귀신이 다신 접근하지 못하게 부적을 붙여줍니다. 그날 저녁 시녀는 철수의 집을 알아내기 위해 다시 왔는데요. 부적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튕겨져 나온 시녀. 철수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문을 열었다가 시녀와 만나게 되는데 시녀의 모습을 한 귀신은 철수를 발견하곤 매우 기뻐합니다. 철수는 지저분해진 시녀를 보며 괜찮냐고 묻는데 시선을 아래로 내려보니 다리가 없네요. 그리고 시녀 뒤에서 어젯밤 혼자 떠다니던 등불을 발견합니다. 그러자 본색을 드러내며 갑자기 돌변하는 시녀. 그리고 철수를 귀신의 성으로 납치해 갑니다. 다음날 아침 짱구는 공부하러 가자며 철수네 집을 두드리지만 철수가 사라진 방을 비추는 것으로 에피소드는 마무리되는데요. 왜 짱구는 무사히 돌아왔는데 철수는 돌아오지 못하는 걸까요? 철수를 마음에 들어한 유리가 철수와 영혼 결혼식을 하려고 멀쩡히 살아있는 철수를 납치해서 죽인 건 아닐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